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목소리 너무 멋있죠. 자, 2015년 차세대 짐승들로 데뷔한 몬스타엑스의 막내 IM입니다. 팀에서 막내지만 솔로 앨범 믹스테이프는 제일 먼저 내면서 오히려 솔로 데뷔하는 형들에게 조언을 해주었던 막내 온탑. 새로운 솔로 앨범 오버드라이브 전곡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하면서 뮤지션으로 한 발짝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IM 씨와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고 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몬스타엑스 IM입니다. 솔로 가수 IM으로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런 날이 오네요. IM 씨. 그죠. 네. 세상에 항상 뭐 둘 혹은 셋 우리 몬스타엑스 앨범 홍보 그렇게 정말 수년을 같이 이렇게 봐왔는데 이렇게 이제 혼자서 솔로 앨범을 가지고 이곳을 찾아오는 날이 있다니. 그러게요. 감동입니다 진짜. 시간이 많이 지났긴 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리고 너무 많이 또 성장한 예 솔로 앨범으로 컴백을 해주셔서 축하드려요. 아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항상 네. 형들하고 같이 이제 이 코너를 하다가 오늘 이제 혼자 오니까 좀 본인 솔로 앨범이 실감이 좀 났는지 어땠어요? 혼자 오는 길은? 확실히 항상 있었잖아요. 네, 예. 옆에 멤버가 있다 보다가 이제 저 혼자서 앉으니까 네.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요. 어떻게 이번 앨범 듣고 우리 모네 형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작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멤버들한테 잘 안 들려준 예. 편이라서. 예. 딱 나왔을 때 이제 멤버들 반응은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리고 기현이 형이 이렇게 특정 곡을 이렇게 뽑아주면서 네. 난 이 곡이 좋다라고 해줬습니다. 그래 어떤 곡이 좋대요, 기현 씨는? 하빈 씨랑 그 예. Not Sorry. 그래 Not Sorry는 저도 정말 예, 마지막에 예, 너무 좋더라고요. 기현 씨하고 통했네. 가장 좀 힘나는 인상적인 반응이었던 형 누가 있습니까? 민혁이 형이 군대에 있잖아요 네, 네. 지금. 근데 네. 군대에 있어도 이제 제 거를 좀 챙겨줬다는 게 크게 감동받았어요. 네, 아니 근데 뭐 요즘에 휴대폰도 네.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 동생 앨범 나온 무슨 아니 다 들어줘야죠. 아니 민혁 씨는 네. 그래서 잘 지내고 있대요. 네, 잘 지내고 예. 운동도 요새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예. 몸이 괜찮아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민혁 씨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데 이렇게 또 간단하게 안부를 여쭤봅니다. 네. 예. 25일에 우리 형원 션우 씨, 유니 씨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혹시 또 뭐 인기가요의 응원어란 얘기 안 하던가요? 아,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을 예. 뮤직비디오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응원하러 갔고요. 네네. 그리고 안무 영상이라든가 예. 이제 봤는데 네. 아우 좋더라고요. 챌린지 해주실 거죠? 챌린지 네 해주셔야죠. 네 멤버들 건 합니다. 예!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아니 지금 준비 한창일 텐데 션우 형은 씨 한마디 남겨주세요 형들에게. 지금 준비 중인 형들에게. 아, 일단 너무 형들 자체가 너무 멋있는 사람들이고 저는 걱정보다는 기대와 설렘 그리고 드디어 우리 형들을 뭔가 이렇게 자랑거리로 사람들 맞아요. 앞에 선보일 수.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자랑스럽죠. 네, 예. 뭔가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네. 빨리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아 정말. 뭐 이제까지 많은 작업들을 같이 해왔지만 또 이렇게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IMC도 우리에겐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예, 너무 멋진 앨범으로 컴백하셔가지고 오늘 뭐 뒤에 또 앨범 관한 이야기는 예, 계속 있으니까 차차 해주시고요. 네. 오늘은 IMC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어요. IM이 활동명이잖아요. 네네. 본명은 임창균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명으로 활동하는 예전 가수와 요즘 가수를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립니다. 요즘에는 사실 뭐 폴킴,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지코, 뭐 이런 분들 생각이 나죠. 또 예전에는 네. 어떤 가수들이 있었는지 어떤 음악이 사랑을 받았는지 크로스 차트로 연결을 할 텐데요. 먼저 추억의 예명 가수부터 시작합니다. 못생긴 애들 중에 내가 제일 잘생긴
본명이 김형수입니다. 그래서 존칭을 쓰게 되면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수님이 돼버리는 케이윌 씨의 묘한 매력이죠. 예, 추억의 예명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아, 우리 케이윌 형수님, 예, 계속 형수님이에요. 어찌 됐든지, 예, 김형수님입니다, 형수님. 오늘부터 일일이 흐르고 있고요. 케이윌 씨가 지난 5월에 4년 만에 팬미팅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4년 만에 팬미팅 하다 보니까. 자, 8일과 9일 몬스타엑스 팬 콘서트가 열립니다. 네. 예, 어떻게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네, 이제 션이 형이 오고 나서. 네. 자리라든가 노래 구성이라든가 네. 이제 파트 분배도 다시 해야 되고 네. 사실 해야 될 게 엄청 많긴 했지만 아, 그랬군요. 예. 대공사거든요. 네, 그럼 예. 네. 대공사. 예. 그렇지만 이제 현우 형이 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몸무게들한테는 힘이 되죠. 힘이 되고 이제 다시 앞에서 공연하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즐겁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현우 씨하고 오랜만에 또 무대에서 에너지 많이 얻죠. 그럼요. 예예. 예. 우리 팬콘 스포 하나 해주실 수 있어요? 이런 점을 기대해 달라. 이런 거 노력했다. 저는 현우 형이 슈라우드 할 때 가슴 네. 떠는 게 굉장히 네. 멋있더라고요. 지금도 생각나요. 너무 임팩트 있어서. 그러니까 아. 거의 진짜 대명사처럼 예. 슈라우드. 그래서. 슈라웃을 기대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네, 슈라웃. 아 그리고 또 우리 IMC의 모습 중에 아 나의 이런 거 좀 기대해 달라. 일단 제가 머리가 네, 블루. 짧아졌잖아요. 네네. 긴 머리였다 짧아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파란 머리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원래는 검정색으로 염색하려다가 네. 그래도 이제 팬콘까지는 블루로 많은 분들 앞에서 보여드리면 좋겠다 네. 싶어가지고 계속 이게. 때때로 염색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영상으로 꼭 확인해 주시고 팬콘에서도 우리 IMC의 블루 헤어를 많은 분들이 네.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할게요. 케이윌 씨가 권진아 위로를 본인 스타일로 이렇게 또 불러서 너튜브에 업로드 했거든요. 그래서 IMC도 이번에 아까 우리 기현 네. 씨가 좋다고 했던 헤빗을 네네. 영상 올려주셨잖아요. 그 너무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보셨어요? 아, 당연히 봤죠. 한 번만 봤을까요, 제가?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예, 정말 많이 봤는데, 요거, 어떻게 그 곡을 좀 만들게 됐는지 처음에 접근하게 된, 뭐, 그런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전체적인 틀은 네. 기존에 작업하던 방식이랑 조금 장르적으로 다른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이런 트랙을 작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올 보컬로 그냥 만들어보자. 그냥 송랩, 싱잉랩 이런 거 말고 네. 그리고 발성 같은 경우도 들어보시면 제가 좀 뭉뚱그려서 불렀어요. 막 뚱뚱하게 네. 그래서 좀 더 이 침울하거나 정제된 느낌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네. 제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거든요. 네. 좀 많이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녹음할 때 보컬에도 여러분 많은 신경을 맞아요. 다른 때보다 예, 랩할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썼을 거라 예상되는 예, 그런 곡이고 왜 기현 씨가 이 곡을 좋다고 했는지 저는 너무 잘 알 것 같고 예, 그런 노력들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예. 너무 멋져가지고 예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은 너튜브에 공개가 됐으니까 많은 분들이 헤빗 들어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요즘 예명 가수 7위 공개합니다. 세례명으로 예명을 지은 힙합씬의 슈퍼루키 비오가 요즘 예명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비오 런미 흐르고 있습니다. 네. 비오 씨가 이제 세례명을 활동명으로 하게 됐대요. 예, 비오 이런 이제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예, 비오 씨 대표곡이죠. 카운팅 스타 이 곡은 네. 8분 만에 작곡을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와우. 그래서 IMC도 뭐 전곡 작사 작곡 프로듀싱이니까 이번 앨범 모든 수록곡이 그래서 네. 가장 빨리 만든 곡이 어떤 곡일까 궁금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고민 별로 없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진행이 척척 빨리 되는데 했던. 저는 덤 덤이 제일 빨리 만들어졌어요. 네. 네네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심플하게 만들자가 애초에 그 저의 목표였기 네. 때문에 조금 즐겁게 네. 심플하게 만들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네. 이게 좀 쉽게 써졌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덤이 가장 쉽게 써졌다. 아니 해비 씨 가장 쉽게 써준 줄 알았더니 해비 씨 제일 시간이 오래되고 제일 오래 걸렸어요. 네. 아니 근데 원래 좀 우울하고 다크하고 좀 딥한 곡을 원래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특화돼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그 곡이 가장 오래 걸렸네 해비 씨. 아 일단 멜로디 라인 쪽으로 그 뭔가 작업을 해도 네. 아 이거 내가 전에 썼었나 이런 고민 때문에 네. 여러 번 갈아엎었어요. 아 다 뒤집고 네. 그럼 가장 오래 손이 간 곡은 해비시겠네요. 해비시랑 네. 낮소리인 것 같아요. 낮소리.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네. 고생을 그렇게 많이 시킨 곡인데 또 우리가 딱 또 두 곡을 찝었는데 그 곡이 좋다고 또 찝을 그렇게 되면 보람이 좀 있겠어요. 네, 보람 있네요. 네, 그렇죠. 아, 예, 덤이 좋다고 할 걸 그랬나? 아니, 괜찮습니다. 그래야지 IMC가 다음에도 곡을 쉽게 또 빨리 쓸 텐데. 아, 취향 차이니까. 아, 괜찮습니다. 예, 근데 뭐 다 좋기 때문에. 예. 네. 비오 씨가 너튜브 민호의 요리조리 게스트로 나갔는데 현재까지 조회수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IMC가 얼마 전에 차집불 같이 했었잖아요. 네. 예, 그거 너무 재밌게 봤는데. 아, 보셨어요? 예, 다 봤죠. 예. 네. 가장 힘들었던 점 뭐였습니까? 집에 가서 이제 그 집에 가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현타 와서요? 아니 현타라기보다 진짜 취해. 취해서. 아 그때 당시에는 촬영할 때는 제가 몰랐는데 긴장하니까. 그러니까 뭔 정신을 부여잡고 있느라. 네, 그렇죠. 그래서 몰랐는데 네. 차에 타고 틀어졌어요. 차에 탄 순간부터 제가 이제 아 그랬구나. 난리가 났군요. 힘들었어요. 아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예, 네. 예, 뭐 형원 씨도 그랬었고 또 가서 취하고 막 우리 호시 씨도 막 가서 취하고 막. 맞아요. 예. 아니 근데 이번에 영상을 제가 본 것마다 광희 씨하고도 하고 네. 기가 이렇게 좀 세신 에너지 좀 많은 분들하고 같이 다 촬영을 하셔가지고 네.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제 만나시는 분들마다 기가 예. 좀 많으시네요. 그렇죠. 네. 에너지가 너무 많은 광희 씨도 그렇고 네. 예. 그분들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 광희 형님도 굉장히 잘 챙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오늘은 기운이 좀 네. 맞죠? 아 네. 전 지금 편하네요. 예, 예. 오늘은 예. 저는 또 이제 그런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네. 영지 씨와 광희 씨 같은 에너지가 없어서 오늘 좀 저도 편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차집불이 이제 방송이 될 텐데 이제 네. 형들 3명 남아 있잖아요. 예, 3명 안 나간 형들 중에 추천하고 싶은 형. 예. 현우 씨가 제일 먼저 나가려나? 왜냐면 이제 유닛 나오면 아무래도 예.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죠. 현우 형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예. 현우 형 술 잘 마시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는 술 잘 마시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네, 상관이 예. 없어요. 형원 씨는 못 나갈 것 같고. 저도 안 취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된 거라서. 네네네. 네. 아 그럼 현우 씨한테 한마디는 술 많이 마시는 거랑 상관이 없다. 일단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는 않을 거다. 쉽지는 않다. 예, 현우 씨. 예, 네. 나가게 된다면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추억의 예명 가수 6위 공개할게요. 무대 위에서 언제나 열정 가득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세븐 추억의 예명 가수 6위를 차지했습니다. 너의 다른 그 시선이 네가 잡은 그의 손이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아. 진짜 추억의 명곡이네요. 정말 오랜만에 이 곡을 듣습니다. 그죠? 네. 뮤직비디오도 생각이 나네요. 그죠? 그 안무도 생각나고. 네. 그렇죠. 예, 열정이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예명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이분의 음악과 함께라면 날이 좋아도 날이 좋지 않아도 기분은 좋습니다. 감성 보이스 크러쉬가 요즘 예명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뷰티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크러쉬의 보컬도 정말 보석인데 뷰티풀하죠. 아, 예, 뷰티풀하죠. 좀 전에 또 이 IMC가 이렇게 나레이션처럼 읽어주는데 그 목소리도 또 보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정말 뷰티풀입니다. 네. 예, 우리 인공주님 본인이 네. 음악 작업하고 녹음도 하고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네. 스스로 이거 뷰티풀하다 생각했던 때 있다면 딱 하나만 네. 얘기해 주세요. 뭔가 모든 순간이 다 아름다웠지만 그래도 물론 이제 몬베베가 저를 예뻐해주는 네. 그 순간도 이제 몬베베 누나한테 아름답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제가 조금 멋지다? 네. 뭐 살짝 아름답다 그 정도는 제가 본업을 잘할 때나 이제 그치. 작업을 했는데 내가 엄청나게 만족을 하는 순간이 나오거나 네. 그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또 완벽하게 이거 완전하게 만족이 안 나오면 사실 앨범을 다 또 다 뒤집잖아요. 그렇죠. 네. 완성본을 우리가 들을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정말 만족스러운 작업이 돼서 예, 공개가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본업할 때 진짜 제일 멋있죠. 예. IMC 네. 앞으로도 좋은 곡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죠. 항상 곡 작업할 때 그 쌓아두긴 하는데. 뭔가 그래도 최상의 좋은 것을 위해서 계속 만들어 놓긴 해요. 그렇죠. 네. 네, 계속해서 예, 좋은 음악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추억의 예명 가수 5위 공개합니다. 여성 솔로 원탑 찍고 뮤지컬계까지 평정한 아이비 추억의 예명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 흐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랑을 받은 곡이에요. 이 안무와 눈빛 기억나시죠? 아이비 씨. 맞아요. 예, 그 눈빛과 손짓과 이런 것들이 이제 유혹의 포인트인데 네. 사실 IMC는 저는 제가 느꼈을 때 유혹의 포인트는 저는 목소리라고 늘 생각을 해왔어요. IMC 목소리 독보적이다.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우리 몬베베들은 눈빛 그리고 네. 근육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아, 네. 본인 생각할 때 예, 본인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있지만 저도 목소리랑 네. 차분한 저의 분위기를 좋아해 주시는 것 차분한 같아요. 차분한 분위기. 네. 이게 차분한 분위기 이게 매력인데 또 예능 가서는 막 또 톤을 올려서 해야 되니까 할 때는 예. 해야죠. 네. 예, 뭐 그런 것도 또 매력이 될 수 있겠고 그렇죠. 아니 이번에 근육이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뮤직비디오에도 복근도 너무 잘 보이고 네. 그거는 뭐 몇 번씩 촬영을 한 건가요? 공개가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사실. 아 네. 일단 감독님이 예. 멋진 복근. 좋은 쉐입을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주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안 그래도 저는 만들 생각이긴 예. 했는데 그렇게 또 따로 주문을 주시니까 네. 그래 오케이 해보자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했죠. 노력을 했죠. 그래서 노력한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아요. 본인 만족해요? 아니면 실제로는 더 좀 보였는데 영상에 실제로 좀 더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그치 영상에 근데, 네. 그게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더 잘 보이려면 공연장에서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요, 좀 맞아요, 받쳐줘야 맞아요. 됩니다. 어떻게 이번에 콘서트 때는 복근을 팬콘이기 때문에 네. 좀 좀 건강하게 아니, 그렇죠. 그러면 팔뚝 근육 정도 공개 아, 그 정도는 뭐 나쁘지 네 팔뚝 맞아요. 여러분 이제 공개할 이제 근육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 복근은 저희가 예 마음을 접을게요. 예 네. 접고 예 우리 팔 근육 정도 예 아,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일요일 날 우리 팬 사인회 때도 네. 민소매 팔 근육을 너무 많이 잘 보여주셔가지고 아, 뭐 그것도 보셨어요? 예, 안 본 게 없어요. 아, IMC 안 본 게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근육들도 유혹의 포인트니까 매력의 포인트니까 또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 많은 또 공개해주시고. 아, 네. 예, 계속해서 요즘 예명 가수 5위 공개할게요. 처음이라기엔 너무 길을 잃니다 아우는 듯이 우연이라기엔 모두 다 정해
저와 함께 콜라보를 한 여성 아티스트입니다. 서정적인 음악 참 잘하는 헤이지가 요즘 가수 예명 5위 차지했습니다. 헤이즈, 해픈, 우연 그러고 있습니다. 헤이즈 씨와는 거리마다 피처링 작업해가지고 네. 거리마다 나왔을 때 그때 사우디에 계셨나? 어디 막 전화 연결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랬었잖아요. 와 대박. 네, 그 완전 기억나고 거리마다 이 곡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멘트에 제가 예, 많이 우와.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력이 그게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왜냐면 예, 헤이즈 씨 그때 방송할 때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근데 IMC 목소리가 너무 반가워서 기억이 나고요. 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4부에 이어드립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 IMC 솔로 앨범을 들고 찾아온 IMC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직후에 영상 보실 수 있고요. 너튜브 검색창에 IM 러브게임 혹은 IM 박소영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좀 전에 우리 헤이즈 거리마다 이야기 했는데 네. 사실 그때 좀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본인도 그때 현실에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이 곡에 이입이 잘 됐다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했었어요. 근데 그렇군요. 그때 그걸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는지 이게 힘들고 그럴 때 어떤 도움을 좀 받는지 저는 극복을 네. 애써서 하진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시간이 가면서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좀 그 감정을 오히려 느끼면서 네. 거기 안에서 그 감정으로 노래하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럼 그럴 때 글도 좀 써놓고 키워드도 써놓고 좀 그런 편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그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일 때 처절하게 노력하는 제 자신이 더 불쌍해서 네. 그냥 가만히 냅두는 편인 것 같아요. 아우 근데 아픔을 그 즐기는 거네. 아우 진짜 나쁘지 않. 네, 네, 그렇죠. 이제 곡자로서는 나쁘지 않죠. 근데 네. 이제 임창균한테는 너무 슬프다. 이제 그런 슬픈 시간 빨리 안 나오고 그냥 거기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게. 예, 그렇지만 뭐 그래서 우리가 또 좋은 음악들도 딥한 음악들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예. 근데 때마침 이제 딱 좋게 연락이 와가지고 예. 이렇게 작업을 하게 돼서 너무 네. 좋았죠. 굉장히 좋아요. 헤이즈 사람 자체가. 헤이즈 씨. 또 네. 딥하고 이런 거를 너무 잘 쓰잖아요. 네. 예, 우울한 이런 감성들 예, 곡을 진짜 잘 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혹시 이번 앨범 작업하면서 네. 아, 나 이 사람이랑 곡 작업을 좀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분 있어요? 일단 헤이즈 누나랑 한 번 더 예. 하고 싶고요. 네. 저는 태범님이 목소리가 굉장히 좋다고 느껴요. 네네. 그래서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 생각이. 아 그럼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이번에 뭐 근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구상했거나 이건 아니죠. 곡을 구상한 건 아니죠. 그러면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네 태범님 저 앨범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 들어보셨겠죠. 저 나쁘지 않게 하거든요. 잘해요, 잘해요. 잘할 수 있는 어떤 딱 특정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IMC는. 저 뭐 기회가 되면 친해져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수줍게 고백합니다. 나중에 이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두 분의 콜라보 응원합니다. 아, 네. 자, 계속해서 추억의 예명 가수 4위 공개합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내 곁에 있어줘 널 사랑하는 만큼 기대실 수 까도까도 나오는 매력의 소유자 애절한 보이스 하면 떠오르는 양파 양파가 추억의 예명 가수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애송이의 사랑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예명 가수 4위 공개합니다.
여름날 한강에서 들으면 참 좋을 노래로 돌아왔죠. 노래하는 폴킴이 요즘 예명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폴킴과 빅나티 조합입니다. 이 두 분도 음악 진짜 너무 잘해서 예, 너무 좋아합니다. 한강에서 흐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힐링 장소로 이제 한강을 찾습니다. 뭐 자전거 타거나 뛰거나 걷거나. 근데 혹시 IMC는 좀 힘들고 지칠 때 힐링하는 장소 하면 생각나는 곳이 있어요? 장소. 장소. 아, 네. 제가 이번 앨범 그 제작하면서 조금 많이 답답하다고 느껴서 제가 무작정 본가로 내려갔거든요. 에, 에. 강아지를 입양했다. 루시. 야, 루시. 네, 그래서 부모님도 뵐 겸 새로 온 우리 가족도 볼 겸 해가지고 봤는데 정말 환기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루시 보는 것만으로 또 가족의 품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힐링 되나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이제 롤모델은 아버지고, 그렇죠? 네. 그래. 그리고 이제 힐링 장소는 본가. 그런 것 같아요. 아, 아니 그 루시 영상이나 나중에 한번 인별그램에 한번 올려주시면 안 돼요? 네네,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투샷이면 더 좋지만 투샷 아니어도 예, 그 원샷도 괜찮거든요. 네, 근데 애가 되게 어때요? 순하고 얌전하고 똑똑해요. 아, 똑똑해요? 똑똑하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뭘 보면 알아요? 배려심이 넘쳐요. 그러니까 제가 뭘 딸기를 줬거든요. 예. 근데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강아지들 먹는 걸 좋아하니까 허겁지겁 막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는 이거 주면 손 어디 잡았나 보고 안 물리게끔 살금 물고요. 아, 왕 이렇게 안 하고 네, 그냥 이렇게. 미쳤어요. 너무 귀여워요. 아, 그게 이제 똑똑하다. 배려심이 있다. 네. 아버님. 아버님. 아니, 사실 음식에 막 탐해서 많이 먹는 대식자들이 있지만, 네. 예, 사실은 IMC처럼 메뉴 고르는 거 귀찮아가지고 어제 먹은 거 또 먹고, 예, 그런 네. 사람도 있잖아요. 맞죠. 걔도 혹시 그런 애가 아닐까요? 음식에 큰 욕심이 없어. 애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놀아달라고 하면 장난감이 있는데 얌전히 앉아있어요. 아, 놀아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막 어딘가 갑자기 자기가 나서요. 아, 그러면 네네. 그 길 끝에 가다 보면 장난감에 있는 곳이에요. 아, 그럼 놀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네. 근데 아이가 텐션이 막 높은 아이는 아니네요, 보니까. 놀 때 높고 가만히 있을 때는 굉장히 우아해요. 아, 우아해요. 네. 아, 나중에... 나중에 영상 기회 되면 올해 안에 알겠습니다. 영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아, 그리고 이거 인증 가능합니까? 뭐 이렇게 줬는데 그 손 안 물리게 이렇게 해서 네네네. 먹는 이런 거 인증되면 믿어드릴게요. 아, 인증하겠습니다. 와! 이 어려운 작업일 텐데 이거 앨범 만드는 작업보다 그 작업이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아, 찍어놓은 게 있어서. 네. 있어요? 네. 그 안 그래도 그 팬콘에서도 뭐 많은 얘기를 하진 못하겠지만 네네네네. 지금 네, 그래도 뭐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역시 통했어. 예, 정말 뭐 기대하고 있을게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 영상. 기대할게요.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의 예명 가수 3위 공개합니다. 리메이크로 노래 뺏는 분입니다. 이분 다재다능한 테이 추억의 예명 가수 3위를 차지했습니다. 버즈의 모놀로그도 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지만 테이의 모놀로그가 와, 이거 버즈의 사랑을 빼앗았어요.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라디오에 신청하실 때 테이 모놀로그로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예, 리메이크 했거든요. IMC가 만약에 어떤 곡을 리메이크하는 기회가 있다면 혹시 탐나는 노래 있나요?
저는 옛날 노래 괜찮은 것 같아요. 옛날 노래라면 언제? 학창 시절? 본인 학창 시절이요? 아니요. 그 전보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편지라든가. 김강진 편지? 네. 그리고 그거 그 곡은 명곡이라 정말 많은 분들이 커버하긴 했어요. 진짜 여자 버전도 있고 예. 편지. 그리고 기대되는데 유영선님 네. 곡들의 이제 좀 많이 뭐랄까요? 우울한 바이브 노래들이 네네네네. 많잖아요. 네. 그런 게 조금 저랑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너무 우울한 쪽으로 너무 표현을 잘해주니까 예. 네. 이게 러블리한 곡도 듣긴 듣죠. 아 그럼 예, 많이 듣죠. 예, 예. 진짜 음역대가 막 높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맞는 걸 찾아야 되니까. 네, 맞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음역대가. 네. 나중에 편지 같은 거 기회 되면 예, 뭐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 태희 씨는 음식에 진심인데. 우리 IMC는 사실 뭐 음식과 요리에는 뭐 그닥 뭐 큰 관심이 없는 예, 친구로 알고 기억하고 있는데 네. 요즘에는 어떻게 좀 많이 드세요? 일반식 해요 요즘에? 아, 네 요새 일반식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저도 근데 사실 먹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네. 그 메뉴를 고르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아니 그래서 난 그거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그 고르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사실 1분 이내 아닐까요? 그래서 같은 것만 먹게 돼요. 아니 그 1분 투자하는 게 싫어서? 아니 뭔가 아 근데 아 별론가? 아 근데 이 별론가? 아 근데 이러면서 그런 거 신경 쓰는 게 싫어서 예 네, 단단지 이런 거 막 따지다 또 보면 네. 또 시간 너무 지나가고 네. 그러니까 네. 아 모르겠다 그냥 아무거나 먹자 이러면서 아. 또 먹고 말고 그리고 어제 먹은 거 또 먹고 그래서 가지덮밥은 맞아요. 계속 가지덮밥 아 요 근래 그랬었는데 네. 네. 바뀌었어요 이제 네, 요새는 뭐 먹어요? 요새 뭐 먹지? 콘서트 연습하고 이러면서 다 배달 음식 먹죠 거의. 네, 그쵸. 아무래도 뭐 햄버거나 김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먹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사실 가지덮밥 좋은데 저도 가지덮밥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가지만 먹어요. 오, 가지밥은? 네, 가지 덮가지고 밥은 예. 가지만 드시고요. 네. 네, 근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다이어트 하고 이제 운동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으니까 지금도 운동하는 분들께 좀 추천해주고 싶은 음식 두 개만 주고 가세요. 아. 이제 가지덮밥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 들었으니까 그리고 네. 또 꽂혔던 음식, 괜찮았던 음식. 아스파라거스가 예.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도. 몸에. 예, 그래서 아스파라거스 뭐 배달로요? 그쵸 이제 네. 뭐 가니쉬처럼 네네. 이제 뭔가 구워서 양파라든가 이제 그런 거랑 먹으면 되게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네. 인정. 예, 네. 아스파라거스랑 또 하나는 구운 양파도 좋은 것 같아요. 구운 양파. 네.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디어가 없어. 그러니까. 음식이 수천 가지인데 음악을 하라 그러면 잘하는데 여러분 가사를 써달라 그러면 잘 써줄 텐데 이렇게 생각을 못 합니다. 사실 아, 저도 그래도 나랑 비슷하네. 네. 그래서 밥은 조금 드시죠, 그래도. 그쵸, 근데 그쵸, 이제 그쵸. 쌈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쌈밥을 얼마 전에 제가 추천해 드렸거든요. 많은 분들께 네네. 잠도 잘 오고 맞아요. 밥도 덜 먹게 되고. 네, 뭔가 포만감도 높아요. 맞아요. 네. 쌈밥 괜찮네. 추천해 드립니다. 양파 같은 거 구운 양파는 집에서도 사실은 그냥 구울 수 있거든요. 맞아요. 버섯이랑 이렇게 소금 후추만 뿌려서 요리를 못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천해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요즘 예명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아이엠 유후! 전곡 작사 작곡 프로듀싱 하며 가장 나다운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데요 아이엠이 요즘 예명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후! 오버드라이브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3부 시작할 때 이 곡으로 시작을 했고요. 곡이 너무 멋있잖아. 그죠? 예, 이제 곡이 옷을 입었다고 하면 이제 옷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이번 앨범 그렇게 작업했거든요. 네. 옷처럼 조금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예. 작업을 했어요. 맞아요. 아니 작업한 얘기 혹시 못한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이 곡 이제 처음부터 그러면 여섯 곡을 머리에 두고 작업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제 하다 보니 여섯 곡이 됐는지. 한 여섯 개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예. 이제 그냥 틀 정도만 생각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정리를 해가면서 좀 더 구체화를 시켰고 이 오버드라이브에서 가장 먼저 나온 곡은 타이틀곡 오버드라이브입니다. 아 그게 제일 먼저. 예. 네. 그러면 좀 여유롭게 작업을 했겠네요. 왜냐면 마음에 드는 타이틀곡이 먼저 나왔으면 막 이렇게 쫓기는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이제 예. 그 저는 틀을 굉장히 빨리빨리 잘 만드는데 예. 이 디테일함에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소요되는 저의 신경과 감정이 네. 많아요. 아, 그러니까 타이틀곡만 신경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다른 수록곡들에도 예, 그만큼 똑같이 열정을 담았다. 맞습니다. 예. 아니 이번 앨범에 곡마다 그 글씨체를 좀 다르게 표현하셨잖아요. 여섯 곡을 같은 활자로 표현을 안 하고 네. 그럼 일부러 좀 노린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곡 분위기랑 어울리는 폰트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일반 그냥 트랙리스트처럼 그냥 너무 정직하게 딴딴딴딴으로는 안 하고 싶어서 네. 조금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해봤어요. 그럼 모든 것이 이제 IMC 아이디어였다. 네, 안 묻은 곳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헤어 블루도 본인의 아이디어예요? 네, 헤어쌤이랑 이제 같이 해서 네. 하게 됐고요. 이게 사실 굉장히 특별한 컬러인데 블루가. 수고했어 오늘도 그 우리 몬베베랑 만나는 네. 그 컨텐츠에서도 그 헤어 디자이너를 만났잖아요. 오. 네. 아, 네네네. 네, 기억나시죠? 아, 차 운전하고 아, 막 네네. IMC 그거 운전 너무 잘하던데. 아, 네. 제 차는 아니긴 한데. 근데 차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네. 굉장히 운전 잘하던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몬베베를 또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고 또 헤어 디자이너였잖아요. 맞아요. 그분하고 그 컨텐츠 찍으면서 어떻게 본인도 에너지를 좀 많이 받았습니까? 네. 일단 몬베베 분들이 이제 정말 그 표현을 네. 주접이라고 하죠. 너무 잘하죠 그분. 근데 실제로 이제 저랑 한 정말 가까운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네, 하시니까 그렇죠. 제가 좀 이렇게 부끄럽고 그렇죠. 예. 네. 아 막 진심으로 저를 이렇게 아껴주는 게 느껴져서 네네. 좋았어요. 그 네. 서로 에너지를 뭐 그분은 물론 에너지를 받았고 예. 네. IMC. 저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IMC도 네. 저희가 늘 곁에서 뒤에서 예, 걸어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네. 예,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버드라이브 뮤직비디오 여러분 검색해서 봐주세요. 난 뭐 SF 저 스타워즈 보는 줄 알았잖아요. 처음에 영상 보는데 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은 SF 요소들도 그렇게 좀 담고 싶었어요. 네, 일단 그 CG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서 예. 그래서 CG 무조건 CG 이럴 저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네네. 그다음에 네 그렇게 했던 거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슉 끌려가고 이러는 막 가는 장면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CG예요? 아니면 어떻게 촬영? 그거는 제가 직접 바닥에 이제 끌려가면서 네. 촬영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면 누가 발 쪽에서 끌어준 거예요? 그렇죠. 끌어주고 가장 힘들었던 장면은 혹시 촬영 때? 힘들었던 장면 그 헬멧 네.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네. 아래로 떨어지면서 불길 나오는 네, 씬 네. 있잖아요. 그 아래로 떨어질 때가 거기가 진짜 낭떨어지예요. 거기가. 아 그래요? 네 말도 안 되는 높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장면들이. 예예예. 네, 예, 예. 근데 이제 엄청난 높이인데 무서웠어요? 일단 나는 쿨한 표정을 네. 지어야 되니까. 그렇죠. 와, 큰일 나겠네 싶으면서 이제 일단 촬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다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다. 네, 이 지지대가 그렇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균형이 잡혀 있지도 않아가지고, 예. 근데 안전하게 촬영은 했습니다. 네네네, 여러분 뭐 이런 아찔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연출이 되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버드라이브 뮤직비디오 예 많이 검색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예명 가수 2위 공개합니다. 거미 씨가 있었네요. 예, 양파 거미 씨.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스파이더맨보다도 더 유명한 바로 거미 씨의 목소리인데요. 그대 돌아오면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예명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K-POP 챌린지의 시초이자 트렌디한 음악을 제일 잘하는 지코가 요즘 예명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지코 아무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 노래 챌린지 열풍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K-POP 챌린지 푸마씨가 진행 중입니다. 네, 아니 이번에 음악 방송에서 모습을 볼 수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예, 좀 많이 아쉬웠는데 또 챌린지도 그래서 아니 만약에 음악 방송 했다면 또 후배들과도 챌린지도 많이 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혹시 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음악 방송 못 봐서 아쉬운 우리 몬베베들에게. 아, 뭐 아쉬울 수 있으시겠지만 네네. 제가 또 이제 공연을 준비 중에 있어서 네. 그 아쉬움을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좀 표현하고 싶어서 그 활동이라든가 이제 저의 색깔을 온전하게 느끼실 수 있게 그래서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공연으로? 네. 네네. 여러분 이번 앨범의 색깔을 사실은 공연에서 보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죠. 이상적이죠. 예, 이상적이죠. 그래서 공연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오늘은 뭐 더 이상의 질문을 안 할게요. 기대만 하고 있을게요. 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추억의 예명 가수 1위 공개합니다.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시간이 멈추길기도 해. But I'm not gonna break. Yeah. 연기자 정주현보다 가수 B를 더 좋아하는 분 많이 계십니다. 장르가 B, 레전드 뮤지션 B, 추억의 예명 가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이분은 진정한 올라운더 같습니다. 연예인의 연예인! 아이유가 요즘 예명 가수 1위 차지했고요. 블루밍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블루밍 들으면서 오늘 IMC와는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너무 오랜만에 와도 편안하고요. 오랜만에 온 만큼 그만큼 너무 반가웠던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제 솔로 앨범으로 다시 찾아오니까 의미가 또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사실 이 순간도 네. 예, IMC를 진짜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제가 그쵸, 진짜 꼬마일 때부터 봤는데 이렇게 성장해서 뮤지션으로 럽게임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예, 그 또 세월이 느껴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여섯 곡을 완성도 있는 앨범으로 이렇게 쭉 이어 들으니까 너무 의미가 컸습니다. 아, 많이 노력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노력을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혹시 못한 얘기 있어요? 진짜 마지막이거든요. 정말 저한테 여러 의미가 담겨있고 정말 깊은 앨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해석하시고 잘 즐기시면서 제 노래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 예 마지막으로 몬베베 따랑해요. 정말 이건 귀엽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자 끝인사예요. 둘, 셋. 몬베베 따랑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